교수님, 아로니아도 예. 나무잖아요. 예. 과실나무로 이제 예. 분류, 예. 약성이 강한 과실나무로 예. 보는데 나무잖아요. 예. 예. 아, 나무에서는 뭐래 수영 관리. 예. 그러니까 비배 관리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전쟁 전에 예, 예, 토양 관리인데 예. 한국의 그 과일 농가들이 예, 예. 비료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 앞전에 인터뷰에서 예, 예. 내 나무는 예, 예. 도장지가 하나도 없다. 예,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도장지 없이 키우는 게 방제도 도움이 되고 예. 전제 그 과품질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 과수 기본적으로 보면 이 과수를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수뿐만 아니라 일반 작물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과수 관리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전정 관리입니다. 그런데 네. 전정 관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시비 관리입니다. 시비 관리와 방제 관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적절한 시비를 하게 되면 전정 관리의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네. 여름 전정, 겨울에 전정, 동계 전정 거의 일거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수영 관리에도 대단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시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를 재배하는 특히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가 자라는 나무 잎을 보시고 적절한 시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잎을 보고 하라. 예, 나무 잎을 보시고 하시는데 나무 잎을 보고 하시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나무 주변에 있는 풀들을 보시면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다는 예, 거죠. 풀을 봐라. 예, 저 일단 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풀 보십시오. 지금 한 30cm 정도 이렇게 쭉 자라있네요. 예. 예, 그 풀을 보시게 되면 질소 성분이 많이 투여된 밭에는 풀들의 색깔이 연녹색으로 아주 진하면서 아주 연합니다. 그러지만 질소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풀들이 아주 잎도 작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빨아들이는 영양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나무도 빨아들일 영양 성분이 극명하게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과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비가 아니라 적정시비라는 것은 적정시비하기 위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찔끔찔끔 시비를 하십시오. 네. 찔끔찔끔 내가 알아서 보통 시비를 할 때 보면 한 나무당 몇 그램의 퇴비를 줘라. 그것이 아니라 농장주가 알아서 나무를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절하게 시비를 하시라. 네. 그래서 우리 농부들의 발걸음을 듣고 나무가 자란다고 하듯이 이 나무 잎을 보면 잎이 너무 커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잎이 작아도 충분히 자기가 탄화작용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병충해 방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정관리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시비관리를 적절하게 하시라. 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은 찔끔찔끔 하시자. 네. 그래서 나무 잎을 보되 나무 잎보다는 먼저 바라봐야 될 게 풀이다. 밭에 풀을 바라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로니아를 재배하신다면 아로니아를 재배하시는 만큼 전문가가 되시자. 네. 관심을 갖자. 나무를 사랑하자. 관심을 갖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비배, 그러니까 과비를 하지 않는 예. 그런 나무일 예. 경우에 병충해 관리가 쉽다. 예. 그다음에 수영 관리, 전정 관리가 쉽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병충해 관리가 쉬운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과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이 이 나무의 잎이 커야지만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잎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무 잎의 절간이 길어집니다. 네. 절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잎도 커지기 때문에 이 잎이 무릅니다. 약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약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우리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진딧물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진딧물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잎이 크기 때문에 다량의 약을 방제를 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네. 그에 따라서 열매에도 사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장지도 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전정을 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겨울 동계 전정도 거의 도장지가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밸런스가 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네, 수세관리 밸런스, 영양, 예. 우리가 저 영양분의 공급의 예. 밸런스. 네네, 그래서 영양생장, 예. 그리고 생식생장 하는데 그 밸런스가 맞는다는 예. 얘기고, 아까 지적하셨을 때 그 도장지 부분,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과비하면 도장지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예. 도장지가 병충해와 관련 있는 이유가 거기 신초잖아요. 예, 예. 신초가 많이 생김으로써 신초는 원래 봄에 싹이 돋았던 이 잎보다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진딧물들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원래 잎들이 봄에 올라왔던 잎들이 저희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싹이 돋아서 다시 순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1년 동안 올라온 새로운 이 신초가 새로운 가지가 여기에 내년에 결과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과비가 됐을 경우는 이게 15cm나 요 정도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30cm 정도 자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벌레가 진딧물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 또 많이 자랐기 때문에 다 전정을 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런 일대로 많이 생기지만 특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 상단 부분이 열매가 가장 큽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상단 네, 부분이 그렇네요. 열매가 큰데 그럼 이 가지를 이 정도로 잘라냈다고 가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내년에도 다수확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두어야 되는데 이 가지를 잘라낸다는 것은 결국은 어렵게 전정은 또 해야지 되고 수확량은 또 작아질 뿐만 아니라 나무는 그만큼 또 노쇠화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수령도 짧아지고 모든 것들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는 관리대로 어려워지고 수확량은 수확량대로 줄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도미노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시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도미노이자 악순환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예. 하여튼간 모든 과일나무의 그 예. 수세관리, 영양밸런스를 예. 잘 맞춰야지만 예. 예. 이런 그 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로 늘어날 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 전정도 뭐 전정 비용도 많이 예. 들 테고 예. 예. 다양한 품질부터 예. 하니까 예. 예. 절대 과비를 하지 말라 하셨으면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시비관리를 하세요? 저는 사실 이 일농장 같은 경우는 그 관주시설이 스프링클러와 관주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그 투입하는 지금 고용분의 퇴비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액비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가 학교를 갔다가 내려왔을 때 600리터 한 통에다가 은행 액비와 다른 액비들을 다양한 액비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네. 적절하게 액비를 20리터 한 통씩 넣어가지고 액비로 간주를 해줍니다. 어떤 거 어떤 거 넣으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은행 액비뿐만이 아니라 네. 아카시아 액비, 그 다음에 저 지금 비대 이제 한참 비대가 되고 색깔이 날 때는 저희가 비름 액비, 비름 액비. 새비름 액비,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음식물 액비, 그 다음에 지금 깻묵 액비 모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액비들이 한 8가지, 9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주는 것은 아로니아를 가지고 만드는 액비를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잔사 액비인 거죠? 아로니아 잔사 액비. 예, 그렇습니다. 예, 열매를 수확을 했던 걸 갖다가 저장고에 저장했던 것을 거의 그 분말을 만들기가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액비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라고 하는데 그 주기는 어느 정도로?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 거의 제가 학교를 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시간이 되면 거의 주는 단계로 보시면 거의 한 2주에 한 번 그런 적어도 예, 주지는 않는가. 골고루 하는데 또 예. 생육 단계별로 이제 그 필요한 예, 것들이니까 수확기에는 뭐 새비름 액비나 예, 이런 게 또 예, 도움이 예. 되죠. 예, 그 착색과 예,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관련이 있는. 그래서 2주 간격 정도로 넣으신다. 예, 예, 자가제조, 예, 액비주라고 예. 고형 태비, 예. 비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태비는. 아니 이제 고형 태비는 어떤 것을 주는가 하면 지금도 이 바깥 부분에 있는데 그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개분.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한 3년 정도 거의 부숙시킨 걸 갖다가 한 80m 골에 우리 밀박으로 한 2개, 3개
밀박이란 게 뭐죠? 예, 우리 그 끌고 아, 다니는 구루마? 예, 구루마.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어머님이 이제 곧 뭐 구순이신데 어머님께서 너는 그냥 거름도 주지 않고 나무를 재배한다는 잔소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삽으로 떠서 거의 뿌려 주는 정도. 그게 뭐 줬다는 그냥 신용만 하는 정도. 거의 안 줘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이 나무가 6년 차인가요,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요 저기 제식거리가 어떻게 돼요? 제식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1.5m에 1m로 심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2m에 1.5m로 심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심어서는 감당을 해내지를 못하고요. 이상적인 것은 아로니아는 햇빛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식거리를 골간을 적어도 3m, 3m 50 정도로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주간은 1m 정도를 하셔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2m, 1.5m의 식재하는 숫자 한 평에 거의 한 주 정도 꼴로 거의 네. 거의 식재가 됩니다. 그게 표준 요새 표준 식재 방법이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농장 같은 경우는 거의 2m, 3m, 2m, 3m 꼴로 하면서 거의 75m, 75cm 정도로 해가지고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사이 골에다가 깨라든가 콩이라든가 들깨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어서 계속 같이 혼작으로 예, 혼작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